자, 회원님, 오늘은요, 득템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하신 제품을 한번 하시면 되고, 어제 휴일인데 제가 이제 조금 할인 코너를 우리가 구석구석에 있는 돌을 그냥 뭐 무작위로 막 드리려고, 거의 헐값에 드리려고 할인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이 보시면 뭐 반의 반 가격, 절반의 절반 가격 정도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요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 표면, 이거는 정말 보시기 힘든 자재입니다. 이게 한 팔레트 남았는데, 이거 개당 뭐 이게 50T예요. 굉장히 회배로 하면 10만원 넘을 텐데, 요 개당 2,000원, 2,500원 선에 그냥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면은 요렇게 거의 자연돌이에요. 이거는 보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다시 만들어 오라면 요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게 이제 같은 톤이거든요. 요것도 200, 200각인데 자재 납품하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게 오시면 지금 조금 좋은 가격은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좀 필요한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양이 많은 게 아니니까 딱 필요하신 공간에 딱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양. 요것도 내 같은 건데 200에 100이에요 보시면 보도블록 같은 거랑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지. 어떤 면이 돌을 깐다는 거는 이제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판재 타트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것도 원래 기존에 하려면 15,0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한 장 만드는데. 근데 여기 오면 필요하신 거 그냥 5,000원에 한 장씩 가져가시면 돼요. 정말 할인 코너, 가공비 코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납품을 못하고. 이런 건 어디 쓰냐면 대형견 있잖아요, 강아지 대리석, 대형견 대리석 받침대로 쓰셔도 되고, 요건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거 밑에다가 1층 민라인을 쫙 깔아도 괜찮아요. 이 돌은 뭐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좀 무거운 톤이고, 요것은 바닥에 까셔도 되고, 요것도 지금 할인 코너로 내놨어요. 요거 밑에 보면 요렇게 잠다듬을 버너를 쳤다고 그래요. 불을 달구는 면입니다. 300에 600이라서 이것도 그냥 뭐 2-3천원? 필요하신 양만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할인 코너를 쭉 내놨고요. 또 소개를 해드리면, 와, 이거는 정말 아까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보면 인데, 이 큰 판 하나 하려면 8만원 돈 될 것 같아요. 혹시 정말 필요하신 분 있으면 15,000원이나 2만원 선에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어디 고급진 데다가 이렇게 받쳐놓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패널 보이려나, 이거 패널도 지금 원래 비쌉니다. 장당 5-6천원 하지요. 근데 이거 장당 3,000원에 지금 할인 코너로 내놨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런 게 조금 오늘 좀 득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너무 좋은 자재입니다. 중 황실전주라고 보기 힘든 돌이에요. 면이 굉장히 이쁜 돌인데, 이거 300에 600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 입구에 이렇게 일자로 일렬로 쭉 한쪽을 받쳐두든지, 아니면 화단 입구에 화단 쪽을 쭉 둘러주든지 하면 이런 돌 괜찮아요. 이것도 장당 최소 10,000원 넘어갈 거예요. 그냥 2,000원 정도에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정말 필요하신 분이 와서 몇 개씩, 저희가 이거 다 실어드리지 못해요. 그냥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는 코너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것도 정말 고급 돌입니다. 면이 곱게 나온 거라서 이걸 깔아놓으면 좀 고급 느낌이 나요. 옛날에 오래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걸 해드린 거고, 이것도 그냥 막 가져가시면 돼. 이쁘지요? 카파오라는 돌입니다. 이거 한 장에 15,000원 넘을 거예요. 이것도 뭐 3-4천원? 오셔서 그냥 저희 담당한테 말하면 돼. 이거는 슬리퍼 받침대나 아니면 집에 무슨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는 데로 쓰셔도 괜찮아요. 이 돌도 보시기가 귀한 돌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지요. 그냥 포천석인데, 지금 이게 정품을 저희가 3,000원에 팔아 현재. 근데 요 파레트 안에서 요것만 또 1,000원에 그냥 드려요.
어떻게 보면 운송비, 가공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패널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거는 현마음인데 진짜 필요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500원에 드려요. 현마음인데 자꾸 돈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민망합니다. 돈 얘기할 때 제가 사실 제 영업사원이라 가장 민망하거든요. 근데 돈 얘기를 막 해드린 거는 사실 그만큼 싸게 이렇게 드리는 거라서 염두해 주시면 돼요. 이 할인 코너로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 할인 코너에 필요한 제품 몇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와주시고 어제 비 오는데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드리려고. 여기 좀 찍어줘. 이게 사진 빼고. 네. 여기는 어떤 난이냐면 우리 회원님들이 그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에다가 뭐 10개, 20개 사가실 분들이 너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단 코너를 그냥 만들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0원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가. 뭐 실질적으로 대량 현장에 나갈 때는 이 금액 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소량으로 몇 개씩 구매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 사이즈 요거는 이제 I형이라고 하고요. 요 패턴도 그렇고 저희가 또 요거를 좀 갖다 놓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단 잔디 블럭인데 이거를 하단용으로 블럭으로 이렇게 쓰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하단 보호대나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블럭으로 쓰면 좋아요. 보도블럭은 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뭐 담 쌓는 데도 쓰이고. 근데 이 보도블럭을 좀 개발해서 용도를 좀 넓혀 나가는 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또 그래서 이것도 오시면 할인이 많이 돼요. 점토블럭이 바닥에 깔은 이 점토블럭이 원래는 비싼데 여기서 700원 해놓고 팔레트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또 많이 할인을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일반 나는 뭐 몇 개만 필요한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택배로 할 수도 없고 다 팔레트 판매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래서 잠깐 요 코너를 소개해 드렸어요. 저희가 할인 코너를 이쪽으로 만들어 드려서 정말로 회원님들이 딱 필요하실 때 내가 우리 정원에 요게 필요한데 하시는 면은 지금이 조금 득템액입니다. 득템액입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인데 한 주 즐거운 한 주간 되시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회원님.